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만 명이 넘었고 앞으로 10만, 20만까지 충분히 가능성 이거 야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설악산 구독수입니다. 어제 뜬금포로 라이브 방송했던 그 영상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파일을 변환하는 중이고요.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먼저 선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은 그 스패너라 그래서 그 벤치 모양 나오는 거 있죠. 그거를 저는 우리 이 설악산 구독스 채널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잘 좀 기억하려고 댓글을 예쁘게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후원을 통해서 저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방송 중에 인사 한 번이라도 좀 더 드리려고 이제 그걸 표시하는 의미로 그 스패너를 많은 분들께 방송하실 때 나오게끔 표시가 되게끔 설정을 해놨었는데요. 이게 조금 부작용이 있어요.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시다 보면 중간에 화면을 좀 뭐 의도치 않게 길게 누르게 되면은 뭐 신고하기 아니면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이런 몇 가지 펑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거든요. 그 스패너를 갖고 계시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너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강퇴가 되는 경우가 자꾸 발생이 되더라고요.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정말 채널을 오래 함께 해주셨고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계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스패너를 다 뺐습니다. 오늘 오전에요. 한 두 분 정도가 채팅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강퇴가 됐었더라고요. 그분은 방송은 보실 수 있는데 채팅을 치셔도 그분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좋은 기능인데 조금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안정적인 채널 관리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할 때부터 원래 스패너가 그 벤치마크가 있던 분들이 왜 내 건 빠졌지? 라고 오해하시는 일 없도록 요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전달을 좀 해드립니다. 정말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. 이게 이 채팅을 치시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의도치 않게 강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은 채널에다가 댓글을 남기실 수도 없고 채팅 참여가 안 되니까 누가 강퇴가 된지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. 더더군다나 뭐 이제 악플 쓰고 이러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단 조치가 되니까 그 사람 수만 해도 한 200개, 300개가 되거든요, 아이디가. 이걸 일일이 다 찾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좀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스패너를 빼는 거니까요.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설악산 구독스의 가장 민감한 문제죠. 노아하고 허스키. 사실 어저께 라이브 방송 중에 이 사랑이가 코코 오빠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. 제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는데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사랑이가 계속 허스키 쪽을 좀 경계하고 있거든요. 허스키는 두산이를 계속 좀 귀찮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전반적으로 노아하고 허스키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 애들 동선도 계속 좀 흩어지는 게 있고 저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러니까 신경이 계속 이쪽에만 있는 거예요. 제가 뭘 또 막 실수하지 않을까? 막 이렇게 돼서요. 이전에 한번 제가 좋은 댓글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. 현재 설악산 구독수는 현재는 만 명 정도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만 명이 넘었고 앞으로 10만, 20만까지 충분히 가능성 이거 야!
방금 전에도 뭔가 의도된 뭐 계획적인 그런 영상이 아니고 저 순둥이 두산이가 너무 귀찮으니까 허스키한테 화를 냈잖아요. 당연히 뭐 두산이는 물지는 않습니다. 허스키가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냥 포기하고, 근데 사랑이가 바로 달려오잖아요. 예전에는 허스키가 멋모르고 까불다가 큰 싸움이 됐었는데 인젠 허스키가 좀 힘으로 딸린다는 걸 아니까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. 근데 항상 저는 노심초사예요.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이어서 가면, 어떤 분이 10만 20만 충분히 갈 수 있는 채널인데 그냥 찐팬들 몇 분만 모시고 그냥 만 명대에서 유지되는 채널이 될 것인지,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극복해서 도약하는, 그래서 10만 20만 구독자가 보유된 큰 채널로 성장할 건지는 앞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.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지내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, 서로 불편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주 수입원인 호텔링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. 예전에 이용을 하셨고 검증되신 견주님들, 대형견이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계신 분들, 재방문하시는 분들만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개접 휴업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. 물론 노아하고 허스키도 저의 소중한 새꾸들입니다.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제 친자식같이, 친손자, 손녀같이 생각하고, 그리고 제 사생활 다 포기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인데, 노아 호스키만 유독 불쌍하게 느끼시거나 내지는 안쓰럽게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정중히 채널 구독 취소를 눌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채널 성장되면 좋죠.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고 좋은데, 구독자 10만 20만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 허스키 때문에 기존에 메인으로 있는 아이들이 삶이 불행해지는 건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. 저는 노아하고 허스키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아이들이 같이 합사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 그때 합사를 진행할 거고요. 요 근래 사실 너무 노아하고 허스키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다 포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허스키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사를 계속 시도했었는데요. 방금 전 영상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애들이 우선 많이 불편해해요. 여기 있는 아이들이. 근데 노아하고 허스키가 지금 지내는 곳, 제가 영상 예전에도 다 올렸었고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. 굳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카메라를 들고 저기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제가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. 지금 이 영상, 어저께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허스키하고 노아는 어디 있나요? 라고 이제 질문하신 댓글도 있더라고요. 아, 채팅 내용이요. 제가 어저께는 그걸 못 봤었어요. 그냥 노아하고 허스키가 안 나오면 안 나오나 보다,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포용하고 저는 갈 겁니다. 아까 그 10만 20만 그걸 쓰셨을 때 댓글을 써주신 분, 10만 20만 관련해서 댓글을 써주신 분이 해주셨던 또 마지막 말 중에 하나가, 처음 들어오셔서 노아하고 허스키가 이뻐서 그걸 질문을 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, 그건 제가 바꿔서 또 말씀을 드리면 영상 몇 개만 찾아보면 다 답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질문을 하루에 뭐 10개, 20개씩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
열흘이면은 그게 100개가 넘어가고 1000개가 넘어가고 전 무한반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저 심각하게 설악산 육독스라고 이름 바꾸고 채널 운영할까 지금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노아 호스키가 중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여기 메인으로 있는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. 노아 호스키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밥 얘네들하고 똑같이 먹고 있어요. 유상민이 보내주신 고급 사료 그리고 영양제 또 야채 퓨레 다 먹이고 있습니다. 똑같은 환경인데 지내는 곳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. 이걸 불쌍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는 환경인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. 오늘서부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공표합니다. 노아 호스키는 제가 계속 키우긴 할 거예요. 키울 거고 저도 아이들 이뻐해요. 근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같이 합사는 힘들 것 같아요. 암만 제가 예전 영상 보시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시도를 했고 번번이 실망하고 다시 분리시키고 또 안 돼 보이니까 합사를 시키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저도 힘들어요. 솔직히 힘들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옛날처럼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다 노령견으로 접어들어가는 시기고 건강관리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내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전 과감하게 배제할 겁니다. 노아 호스키 소식은 중간중간 제가 전해드리던지 아니면 채널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하던지 이제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.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. 허스키가 나와 있을 때는 제가 동선이 이 허스키 있는 쪽만 바라봐야 되고 다른 아이들 신경 못 쓰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저 순둥순둥한 두산이를 또 화나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랑이 정말 막내고 애교스럽고 그냥 선성이 그냥 즐거운 아이인데 요즘 허스키가 계속 합사가 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저께 말도 안 되게 코코 오빠한테 화를 내는 일도 생기고 이게 정말 평상시에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제가 중심 딱 잡고 아닌 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채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방송 중에 스패너가 빠지는 그 이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. 그리고 노아 허스키 문제는 제가 중심을 갖고 움직일 테니까 조금만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중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